안녕하세요. 패닉 현상입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으실 텐데요. 차에서 밥과 술 안주까지 한 번에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 단골집이자 맛집인 이곳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메뉴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사와 반주, 완전 술자리를 위한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왕노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진가는 후라이드 치킨에 있습니다. 기본 안주들인데요. 인원수에 맞춰서 반숙 후라이를 꼭 내주시고 치킨무, 유자 드레싱을 곁들인 양배추 샐러드도 같이 내주십니다. 바쁘실 때도 꼭 반숙 후라이로 나오며 양배추는 오래돼서 절어있는 느낌이 아닌 아삭거리는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양념치킨 소스, 소금도 같이 내주십니다. 드디어 나온 저의 최애 메뉴,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닌 과거 비사 초창기 후라이드 치킨 스타일에서 튀김옷만 더 얇아진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치킨 전문점은 9호나 10호 닭을 쓰는데 이곳은 11호 닭을 써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초중고 동창인 친구와 자주 오는데 둘이서 배가 부를 정도의 양입니다. 영상으로만 보면 기름이 많은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100% 육즙입니다. 겉은 기름 쩐내가 나지 않고 바삭하며 속은 탱탱하며 촉촉한 게 아주 일품입니다. 기본 염지 외에 카레가루를 첨가하여 밸런스를 잡아준 이 부분은 아주 백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감없는 리뷰가 제발 계속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패닉 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